무서운 이야기 2의 티저 예고편부터. 12시가 되는 순간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출 에피소드에서 고병신 역을 맡은 고경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탈출 에피소드에서 사탄이 역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예, 어떻게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대역이 아니냐고 의심이 드실 분들도 계실 텐데 확실하게 말하지만 저건 재영동이가 맞고요. 발연기, 손연기 뭐 많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엉덩이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상의 최적화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감독님께서 너무 잘 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아니, 엘리베이터 청소를 누르면은 그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는 거죠? 네네, 저희 영화의 주된 내용이 그런 거죠. 몇 층을 눌러서 그렇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구경표 씨가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창피를 당하게 돼서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계단을 알려주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흙마술을 알려주는 그런 역입니다. 예, 저희 영화 탈출은 장르적으로 규정을 하자면 개병맛 코믹 호러 판타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무서움과 함께 배꼽 잡는 코미디, 그리고 황당함, 엉뚱함, 심지어는 귀여움과 상큼 발랄함까지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을 아슬아슬하게 관통해가면서 관객분들에게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공포영화의 체험을 안겨드릴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영화가 뭐 개병맛 코믹호러기 때문에요. 그 SNL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갖고 갔었고요. 저는 진지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공포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DVD방 가서 뭐 한 6명 때려넣고 같이 소리 지르면서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극장에서도 많이 봤었고 뭐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나이트메어 시리즈도 좋아하고요. 좀 잔인하면서도 귀신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했던 괴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뭐 나쁜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여기까지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밤마다 12시가 되면 어떤 아무 여자를 잡아서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고 너 예뻐 그러면 입을 여기까지 찍고 맞아 있었어요. 안 예쁘다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파란 마스크, 흰 마스크 뭐 색깔별로 나와서 나중에 별로 안 무서워졌고. 그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저희 에피소드가 엘리베이터 괴담에 관련된 거니까요. 300만이 넘으면 제가 엘리베이터 괴담을 혼자 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면을 뽑자면은 이제 병신이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하자는 대로 타니가 하자는 대로 이제 가다 보는데 거기에 이제 딴 세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 장면에서의 어떤 완급조절이라든가 강약조절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좀 쫄깃하게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만 엉덩이 할까요? 예? 아 정말요? 어디서 까서 어디서 인증해야 되죠? 집에서 까야겠죠. 구공장소에 까진 마시고요. 네, 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을 넣으면 엉덩이를 공개하겠다는 거죠? 왜 아까 300만에서 100만을 갑자기 줄었나요? 100만이라고 안 그랬어요? 300만이요? 네네, 300만 넣으면 네. 시원하게 한번 까겠습니다. 300만이 넣으면 고경표 씨의 엉덩이를 처음이 어려운 거니까요. 예. 한번 깠기 때문에 잘 알았어요. 네, 기존의 공포영화에서 보실 수 없었던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에피소드에서는 호러뿐만 아니라 코믹도 이렇게 많이 가미돼 있어서 좀 즐겁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경표 오빠의 노출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많이 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